이게 더 비싼 건데. 야, 팽됐다, 야. 친구 사이를 또 좋아하시는. 그니까. 네, 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좋아하는 걸까요? 마스크팩을 사 네, 그러면 어쨌든 선글라스, 네, 제가 선글라스. 네. 갈게요. 예. 네, 25번 분 계세요? 25번, 어디 계십니까? 25번. 아, 예. 아, 앞으로 나오세요. 다행이네요. 예, 25번. 이쪽에서 그래도 이제 한 번 나오죠. 25. 예, 25.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잠깐만 유리 올라오시겠어요? 예, 올라오셔서 본인 소개. 예, 예 알겠습니다. 체크쇼까지 연애하시겠어요? 예, 해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어디에서 오신 누구? 예. 일본에서 왔어요.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오샤꺼예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심수 씨 사랑하세요? 악성번. 예. 네. 악성번 해주세요. 예, 악성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선글라스 끼고 관람하세요. 네. 아, 답도 통역이 안 되니까. 아, 박재정 되게 재밌었어요. 저 막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진짜 멘트 멋있어요. 아,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다섯 개 아까 백백. 예, 백백. 백백 다섯 개 수청을 형이 하나 먼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야, 저거는 나가리 된 분들 계시죠. 네, 저거는 이제 야, 요거 지금 몇 개 떨어졌어요? 아, 요거 떨어진 거 이분들이야 되겠다. 네, 그걸로 가죠. 인생의 낙이니까. 예. 자, 14번. 요번에 한국 분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14번. 네,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이따가 네. 주소. 예, 나가실 때. 자, 스텝, 저기, 포스트잇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주소, 예, 적어달라고. 백백 예, 같이. 예, 백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백. 네, 예. 저도 바, 이건 그만, 네, 한부터. 빨리 갈게요. 네, 22번. 22땡. 어디 계십니까? 있네, 2땡. 2땡. 20만원. 예. 네, 그분, 네, 나가실 때 또 백백. 네, 네, 예,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예, 22번. 네. 예, 손 들고, 두 분 다 손 들고 계세요. 예, 손 들고 계세요. 예, 두 손 들고. 예, 계속 계세요, 30분 동안. 자, 이제 세 개 남았나요? 세 개? 네, 세 개 남았어요. 세 개 남았습니다. 야, 씨. 떨리네, 이거. 20만원 짜리라. 예, 13번. 안 돼요. 나 다시 할래. 친구잖아요. 왜 반말이야? 왜? 알겠습니다. 두 분 어디 사세요? 서울에 사세요? 아, 예, 지방은 안 되고도 못 가요. 예. 그, 이분, 예, 포스트지 주시고, 포스트지 팬이랑, 예. 네. 야, 이제 두 개 남았네요. 그런가요? 예, 두 개 남았어요. 아, 이 번호 예. 느낌 있네요. 네. 1번이요. 예! 아, 1번 늦춰 계시네요. 1번 템. 네. 예. 네, 1번 이따 나가실 때 포스트잇 때 백백. 누구세요? 아웃도어, 네, 등이 편안한 가방. 네. 예. 우리 저기 아니죠? 스텝이나 뭐 1번 예. 네. 일반인이네요 일반. 네. 예. 그럼 마지막 이제 형이 하나 고르시죠. 예예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네? 이 공유를 해보니까 아까 내기도 20대거든. 그 저 친구도 20대지 30 넘어가니까 꺄소리가 안 난다. 그러니까요. 아 30 넘어가니까 이렇게? 네. 그냥 우리는 헐로 바꾸자. 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약간 피싱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약간 예. 그 담 시민철 군입니다. 헐 그러잖아. 저지 우리가 다 잊었습니다. 헐. 예, 괜찮아요. 예, 열심히 노래를 사랑하고 예, 분위기 좋고요. 예, 하나만 뭐 딱 보더라도 마지막. 네? 예, 마지막 백팩. 예, 백팩. 와. 뭘로 다? 27번. 27번. 어디 계세요? 27번. 27번 맞으세요? 맞으세요? 예, 한국 분이세요? 아, 예. 여기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선물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예 없습니다. 선물 못 받아서 너무 서운하다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선물 하나라도 가져가고 싶은데 예 서운하신 분들은 일단 나가실 때 저지브라더 CD와 윤혜익 CD를 예, 무료로 드리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로 드릴게요. 예 무료로. 그냥 무료로 드려야죠. 예. 야 멋있는데 집에 드럽게 많거든요 지금. 멋있다기보다 슬프다. 지근한데요. 아 내 얘기도 그 메이저 그 제작자 그러더라고 CD 너무 많다고. 아 예. 몇 장 갖고 가면 되냐고 한 300장 필요해요. 그러니까 30장만 주세요. 조금만 찍어서 네. 되게 떨어진 것처럼 하는 게 좋거든요. 전 전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찍어서 솔드아웃 되면서 CD. 네, 전 솔드아웃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살려야 살 수가 없네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찍을 계획은 없어요. 아니요. 이걸 찍으면 그걸 왜 찍어야 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깍통 그래서 재밌으세요? 네. 이제. 남은 곡들이 한 세네 곡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아직 거의 마지막. 저희가 3시에 리허설을 시작해서 딱 9시까지입니다. 예, 6시간이에요, 대관이. 예, 6시, 9시 넘어가면은 예, 벌금 물립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되니까 딱 여러분들 8시 45분에 딱 끝내도록 공연을 하고. 아,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끝내나요? 그렇죠. 아. 그냥 전원을 꺼버립니다, 9시에. 정말 틀이 없는 그렇죠. 출파괴. 아니 그렇죠. 정말. 예, 정확한 여기는 정확한 곳이고 타이틀 콘서트. 그렇죠. 예. 뭐 노래를 하고 있어도 네. 예, 그냥 전원 확 꺼버려. 전원 그냥 내립니다. 예. 그리고 저기 아이씨. 네 못 나가게 문 잠가 주시고요. 이 꼭 예 마지막 곡 하기 전에 나가는 분들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딱 까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민철 씨도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네. 예,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의 음악이 정말 다양한데 음악하는 사람도 많은데 보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티맥스도 아이돌이었지만 예, 지금 너무 예, 보이는 게 다 아이돌 아이돌인 것 같아서 네. 예, 좀 그게 좀 근데 저도 아직 아이돌 그러니까 네 팬인데도 싫어한다. 팬인데도 어떡하니 팬인데도 싫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작은 곳에 이게 거의 50% 이상이 돈 내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 또 뭐 초대도 있는데 이렇게 돈 내고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에 아이돌하고 이런 음악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저지브라더나 에이스투페어 그리고 우리 신민철 씨 이렇게 좋은 뮤지션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2013년에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둘이 이제 전국 순회를 좀 할까 해요. 예, 오늘 분위기 맞는데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안 되겠네요. 아니 전 뭐 어디서든지 네. 네. 사실 뭐 물론 와주신 네.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죠. 또 오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네. 네.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계속 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나가서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를 거고요. 네. 네. 계속 깔러 네. 네. 계속 공연할 거니까요.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떠세요? 저희 민철군하고 저희 이렇게 밴드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먹을 거 먹여놓으니까 괜찮네요 분위기가. 달달한 이 분위기가. 달달하죠. 네. 다음 공연 때도 제가 와플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은 예. 항상 예. 예. 이게 이 와플 때문에 오거든. 이게 이게 땡겨 아, 못 잊어서. 못 잊어. 와플 맛을 못 잊어서 예. 네. 이게 그걸로 소문 납니다. 예. 거기 가면 와플이 맛있는 콘서트. 예. 먹을 거 하고 야 2만 원 내고 25만 원어치 상품 받아왔어.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CD도 공짜고 야 걔네 돈 많나 봐. 풍성한 곳에 그러니까 옷도 많이 갈아입고 가까운 데서 연예인 보는데 얘들 괜찮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밴드 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지쳐가고 있어요. 예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 이제 엔딩을 해야 돼. 우리 밴드 여러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집사 인사해. 강집사 인사하고. 아 그리고 아까 제 옆에서 네. 색스폰 불러줬던 친구가 지금 급하게 일이 생겼다고 해서 또 간다고 하니까. 아 안 가도 돼요? 네. 예. 넣어두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가셔도 되는데 이따가 뒤풀이 때 입 하나 줄여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종현군 아 또 건방 이제 박성범. 네 제 박세. 저희 밴드에 딱 건반이 없었거든요. 다 예 이렇게 에이스트페 건반이 없는데 이게 민철군한테 같이 하자 그러니까 건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해주시고 마지막 공연 이렇게 총각 기념 네 총각 예, 공연 그렇습니다. 예 너무 결혼하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밴드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한 분. 예 저기 인천의 기타 신이라고 예, 신내나는 기타 그 저분만 결혼 안고 다 결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드럼하고 베이스 치는 친구가 둘이 같이 살아요. 형제라는 거죠. 예 형제입니다. 예, 형제고요. 그리고 여기 선글라스 끼신 분하고 저하고 같이 살아요.